또 사연이 있죠. 제가 작년에 아주 그 희귀난치성 병을 진단받고 거의 사경을 헤맬 정도로 아팠어요. 그래서 정말 우울증까지 같이 동반이 됐어요. 그래서 뭐 정말 자살 이런 것도 생각할 정도로 올 6월 1일부터 맨발 걷기를 시작해서 이제 7개월째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맨발 걷기를 매일 했어요. 그랬더니 병원 가서 검사하니까 너무 좋아진 거예요. 맨발 걷기를 하면 마음이 즐거워요. 그리고 에너지가 발생하고. 그래서 저는 맨발 걷고 나면 몸이 날아갈 것 같고 너무너무 좋아요. 자연이 너무 좋아요. 공직생활 30년 하고 산에 다니다 이 맨발 걷기가 있다는 걸 알아갖고 맨발 걷기 한지 한 4개월 됐어요. 저 역시도 다리 왼쪽 발이 좀 이상했었는데 여기 맨발로 걸으니까 그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안 오면 찌뿌듯 하죠. 네. 그러니까 산에 오면 내가 볼 때까지 해드릴게. 어딘지 모르게 기분도 좋고 몸도 건강해지는 것 같고 정말 산이 우리한테 주는 게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평이 살아보니까 인심이 좋고요. 또 공기가 좋고 또 편안해요. 양평에서 평생 살겠다 그런 마음이. 정말 제가 제 2의 고향으로 선택한 거는 정말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요. 자연이 양평이 전국의 최고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모든 병의 원인이 자연과 단절되면서 온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은 자연에서 살아야 되고 이 자연과 교감을 하면서 자연과 생활을 하면은 모든 병이 없어지고 또 즐겁고 행복한 게 자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평산 너무 아름답고 감사하고 고맙고 좋은 공기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